보도부 칼럼.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보도부 칼럼의 진행자 유준석입니다. 지난 11월 6일 본교에서 연애특강이 열렸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가 강연을 맡은 연애특강은 진달래간이 가득 들어찰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곽정은 씨는 강연을 진행하면서 다소 카메라와 취재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곽정은 씨의 발언 때문으로 보입니다. 곽정은 씨는 11월 4일 방영된 매직아이 프로그램에서 가수 장기하 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처음에 데뷔해서 활동하실 때는 좀 이렇게 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몇 번 라디오를 같이 진행하다가 이제 저희 라디오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네, 좀 느낌이 왔죠. 이 남자는 굉장히 먼저 다가가기에 되게 적절한 남자일 것 같다. 아,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의 말에 특히 강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발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묵묵부답일 것 같고 말수도 적어 보이고 하는데 노래할 때도 갑자기 나갔을 때 그 몸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끼 같은 것들이. 네, 그런 걸 보면 좀, 네, 이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까라는 약간 상상을 좀 불러일으키게. 네, 이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까라는 약간 상상을 좀 불러일으키게. 아니, 이상하게 복만대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복만대 씨 출연했을 때 그 키에는 기회가 있거든. 우리 로이킴 씨는 어때요? 그래, 로이킴 어때요? 아, 로이킴 씨야 뭐. 로이킴 씨는 되게 어리고, 이렇게 아직 참 순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키스 실력이 좀 궁금한 남자. 키스 실력이 좀 궁금한 남자. 키스 실력. 부끄러워, 어떡해. 로이씨. 로이씨. 어떻게 다 방해하는 거야? 아니, 로이씨 공개 한번 해주세요. 혀 풀고 있어. 혀 풀고 있어. 혀를 풀어요? 뭔가 할 건 아니지만. 괜히 뭐든 잘하고 싶은 성격이라. 곽정은 씨는 과거에 출연한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다소 높은 수위의 발언이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솔직하면서도 개방적이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곽정은 씨가 과거 발언했던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적 발언이었다면 이번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성적 발언이라는 것이 논란을 일으킨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남자, 여자와 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대상에 대해 솔직한 성적 발언을 했으나 논란이 된 매직아이에서의 발언은 명백히 가수 장기하 씨를 지목하여 이 남자는 침대에서 어떨까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언이 포함되었던 매직아이는 심야 시간대라고는 해도 지상파 방송인 SBS의 예능이며 시청 등급 역시 15세 이상 관람가로 충분히 미성년자의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던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성적인 발언을 해왔다 해도 당사자에게 성희롱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은 도에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 곽정은 씨는 건강한 욕구에 분출을 못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은 비극이며 무논리한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생각은 없다고 방송 이후 해명글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곽정은 씨의 말대로 성적인 것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엄격한 사회와 사람들 때문이라는 의견과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성적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하고도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는 곽정은 씨의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 뮤직비디오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19금 판정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정을 받아도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어 문제입니다. 김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며 벽돌을 상대 머리에 집어던지고 흉기로 어깨를 내려칩니다. 선혈이 낭자한 이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는 19금 방송 불가입니다. 영상만이 아닙니다. 흘러나온 노랫말도 낯뜨겁습니다. 이렇게 19금 판정을 받으면 방송은 할 수 없지만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놓는 건 합법입니다. 청소년이 주요 팬층인 아이돌 스타들의 뮤직비디오가
19금 코드를 택한 건 호기심을 자극하고 논란거리를 만들어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기획사 스스로 털어놓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거친 뮤직비디오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SNS 지수를 이제 참고하다 보니까 저희도 유튜브의 조회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영진위에서 19금 판정을 받은 건 두 편에 불과하지만 최근 한 달 새 방송사 심의에서 세 편이나 19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의 선정성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걸그룹들의 선정적이고 노출이 많은 의상과 안무가 계속되고 케이블에서는 날이 갈수록 성인 지향의 토크쇼와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적인 내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방송의 선정성을 기존의 엄격하고 억압적인 사회윤리를 타파하고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케 하는 일종의 사회적 진보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전적 요소의 증가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대세로서 보기에는 그 문제가 상당합니다. 선정성은 이제 방송을 넘어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 그리고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선정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정적인 것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정적 내용은 사람들 마음 깊숙이 자리한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정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며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따라 기업체들과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성을 상품화하고 선정적으로 포장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에 있기에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덮어놓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간의 상품화에 존엄성을 훼손하고 선정성을 사회 전반의 유행처럼 조장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선정성에 무감각해지고 더 큰 자극을 위해 더 높은 선정성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각종 광고와 게임과 같은 매체들에서 선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가 선정성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성에 모두 익숙해져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정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억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윤리까지 강조하는 과거로의 회귀일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선정성은 건전한 방향으로의 욕구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선정성의 물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선정성에 둔감해져 아무도 이를 퍼내지 않는다면 사회라는 이름의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개방적인 것과 선정적인 것은 다릅니다. 당장 충족되는 욕구만을 생각하지 말고 선정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보도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북 기자 유준석이었습니다.